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남성은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직접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까지 내고 나서야 멈춰섰는데 그 모습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.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7일 오전 4시 반쯤 춘천시의 한 도로.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에 오르더니 얼마 가지 않아 차에서 내립니다. 남성은 갑자기 차를 걷어차더니 기사에게 횡설수설 말을 겁니다. 왜 그래요? 남성은 차량 앞을 막아서고 차량을 가격하고선 기사에게 다가갑니다. 그러더니 차문을 열고 시비를 걸다가 주먹을 휘두릅니다. 그 문을 확 열리면 그대로 그냥 역을 들이치는 거예요. 그냥 예. 한 서너 방 받으니까 뭐 정신이 핑 하더라고요. 택시기사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 남성은 택시에 올라 운전대를 잡습니다. 그리고 택시를 몰고 300m가량 오르막길을 질주하더니 움직이는 차를 두고 내리고 택시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. 이 남성은 31살 이모 씨로 경찰에 검거될 당시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이가 부러지고 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당해 이를 멈추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도 아주 뭐 좀 막 떨리는 형편입니다. 지금 정신이 아주 골도 아프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. 최근 3개월간 강원도 내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43명.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운전자 폭행에 동료 기사들도 분노하고 있습니다. 내가 멀쩡히 차 태웠는데 두드러 맞고 공포심에 있어서 그것이 자꾸 떠오른다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? 춘천경찰서는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